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한 지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어요. 이제 구독자 수도 250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좋은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먼저, 이게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플러스를 하셔서 좋아요 버튼도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양해 부탁을 좀 드릴게, 제가 영상을 이쁘게 이렇게 찍진 못해요. 저도 가능하나 이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주는 게 목적이지, 이걸 뭐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이쁘게는 못합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기 엔지니어예요. 전기 엔지니어고, 그 다음에 제 경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군에서 이제 정보통신장교로 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바로 장기 신청을 하지 않고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직장이 S회사의 이제 그 건설 쪽에서, 이제 일군 건설 업체죠. 건설 쪽에서 이제 기전 사업팀, 이제 기계 전기를 다루는 기전 사업팀에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소방이랑 전기를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너무 이제 접대가 많고 힘들어서 이제 회사를 다시 바꿨습니다. 바꾼 게 이제 그 제조사 H사인데요. 제조사에서 이제 초과 변압기 설계를 이제 조금 했었습니다. 조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조사에서는 이제 좀 이제 크게 보는 눈이 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엔지니어링 EPC사에서 또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EPC사에서 이제 전기 설계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의 그때 주 종목은 발전소 이제 전기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라고 하더라도 이제 제가 S 엔지니어링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아주 해외 플랜트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전소 전기 설계를 하면서 발전소도 설계,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전소가 변전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해외 플랜트 같은 경우는 발전소 패키지에 변전소가 묶어서 나와요. 그래서 변전소 설계까지도 저는 좀 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도 S 발전소인데, 이게 S자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다 앞자가 다 S자였어요. 지금까지 다닌 회사는 대단하죠. 그래서 S사에서는 지금은 이제 뭐 사업관리 이제 총괄을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건설 사업관리랑 이제 감독관한 대행 업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태양광 발주도 지금 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주 기술 지원 용역도 제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PC 건설 공사 할 적에도 계약을 제가 이제 주관을 하지 않고 이제 만든 거를 가지고서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 제 윗분과 같이 이제 주기기와 EPC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전 골고루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EPC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는 게, 그래서 이제 전기 관련된 일은 저는 사실 다 돌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경험적인 요소와 이제 제 지식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가능하나 실무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론도 계속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계속 할 겁니다. 이거는 조회수에 상관없이, 그다음 구독자 수에 상관없이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제 정보를 우리 초보 엔지니어들이 이제 배움에, 사실 목마른 초보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개인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경험적인 지식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가능한 이제 현실성을 가지고서 제 이론, 제 지식을 가지고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이제 경험 속에서 이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A로 갈 수도 있고 길이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어요. 결론은 이제 목적은 같아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영상 속에 있으면은 그런 것도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이렇게 글을 남기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막 여러 개 막 가스도 올리고 소방도 올리고 그다음에 전기 관련된 것도 올리고 막 사진 영상화해서 또 올리고 막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 하셨나봐요.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뭐 공부를 좀 학습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실무 경험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현업에서 학교에서 제가 저는 이제 학교 나온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과 이제 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식에 대한 갭이. 하지만은 제가 실무에서 경험을 통한 이 지식은 이것만큼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너무 제가 이제 뭐 경험이 없고 얘 이거 약 파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없고요. 이 초보 엔지니어들이 이제 현업에 실제 이제 그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게끔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제가 사실 제가 왜 이런 거를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4개 회사를 다니면서 참 이거 그냥 알려주고 하면 좋은데 그냥 던져놔요 이분들이. 그래서 왜 이거 좀 알려주고 하면 효율도 좋고 그럴 건데 왜 안 알려주냐. 근데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 하세요. 가르쳐주면 다른 데 간다는 거예요. 회사를 생각하는 거라면은 알려주고 이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이 사실 우리 고참들이 좀 딱딱해요. 사실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고참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소통을 하려고 저는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경험도 되게 많아요. 이게 짧은 시간에 되게 수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요. 물론 저보다 더 고참 분들께서도 그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은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은 제가 그 영상을 유튜브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찍어서 올리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게 빨리 자립하시고 이게 더 좋은 엔지니어가 이제 품질이 높은 엔지니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다른 건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봉사활동 중에 지식 나눔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사회에 나왔을 적에 더 큰 이제 발판을 만들고서 이게 더 좋게 올라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하실 수 있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다 잘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뭐 이렇게 질문하실 적에도 너무 이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 대신 이제 질문하실 적에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줄 적에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무슨 의도로 물어보셨지? 이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이 질문에 대한 요 조건이 맞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사람이 저기 B라는 사람한테 대답할 적에는 또 A라고 대답한 사람과 또 상충되는 말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보시면서 왜 저한테는 이렇게 하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얘기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제 글만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글만 보고 제 경험을 가지고서 매칭을 시키고 경험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여러분들께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상충되는 이제 댓글들이 이제 달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글을 가지고서 적었기 때문에 글에 대해 그 사람을 내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글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서 제가 판단을 해서 적는 겁니다. 현실성 있게. 일단 나의 소개와 그 다음에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이제 감사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계속 좋은 영상을 찍을 겁니다. 현업에서 필요한 거. 그리고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은 잘못 얘기하거나 있으면은 뭐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제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에 쪽지를 주셔도 되고 뭐 맞습니다. 제 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에 보면은 예전에 뭐 전기 공부하면서 올려놓은 자료들 많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상 여러분들께 이제 제 소개와 앞으로의 어떻게 진행할지 뭐 등등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어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